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내추럴 코튼 100이라는 실로 만들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어서 어떤 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코마 코튼이 일반 코튼보다 거기에서 한 번 더 좋은 면을 선별해서 만든 코마 코튼입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한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가지고 온 실들도 컬러들이 굉장히 화이트, 약간 모카 컬러, 약간 코코아 브라운, 약간 이런 컬러죠. 그리고 약간 밝은 그레이 컬러. 요 중에서 저는 한 가지 패턴, 모카 컬러로 만드는 패턴을 우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가지고 나왔는데요. 매트 무늬처럼 좀 시원한 감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실 자체가 가벼워서 저는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얇은 블랭킷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모티브를 만들고 보니까 약간 커튼을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튼으로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블랭킷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그런 패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그래니 스퀘어에서 응용을 해서 여기 바깥 부분은 이렇게 네트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안에는 지금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하트 모양이 4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4개의 네잎클로버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패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모티브로 아주 큰 모티브죠? 지금 이 모티브 자체가 21cm 정도 나오는 큰 모티브입니다. 제 손이 두 개가 다 가려지죠? 그래서 이 모티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만들 실은 내추럴 코튼에서 모사용 코바늘 3호에서 5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3호에서 5호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지만 저는 약간 숭덩숭덩 뜨는 느낌을 갖고 싶어서 오늘은 코바늘 6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을 가지고 와서 중앙 부분에 매직링을 만들어 줄게요. 그립법으로 실을 잡아주시고 중앙 부분에 실을 오늘은 두 번 당겨도 될 것 같아요. 실이 굵지 않아서 금방 따라올 거니까 실을 두 번 감아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두 개의 실 안쪽으로 실을 넣어서 코바늘에서 실을 가지고 올게요. 이 상태로 그대로 사슬 세 코를 해줍니다. 한 개 긴뜨기 기둥코인 사슬 세 코 후에 이 중앙 부분을 감싸면서 한 개 긴뜨기를 한 코 해줄게요. 그리고 사각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꼭지점인 사슬 3코를 해줍니다. 다시 같은 코에 이렇게 4번을 반복을 해줄게요. 한 개 긴뜨기 2번을 해주시고 사슬 3코를 해줍니다. 느슨느슨하게 떠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대로 한 개 긴뜨기 2코, 사슬 3코 이렇게 반복해줍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슬 3코가 아니라 계속 매 단마다 사슬 1코에 그리고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기둥코의 맨 위쪽으로 긴뜨기, 누운 긴뜨기를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슬 3코 대신에 사슬 1코와 누운 긴뜨기 이렇게 반복을 해줄게요. 그리고 약간 실을 빼놓은 다음에 이 중앙 부분에 실을 당겨주겠습니다. 실을 쭉 당겨서 이렇게 중앙 부분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었어요. 중앙 부분에 실을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개의 부분 중에서 이 끝의 부분, 마지막 코는 아까 사슬 세 코 대신에 만들어 주었죠. 그대로 다시 한길긴뜨기 기둥 코, 사슬 세 코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코가 아닌 이 모서리 사슬 세 코인 부분마다 한길긴뜨기를 세 코씩 해줄게요. 첫 번째 부분은 기둥 코 포함 한길긴뜨기 세 코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었고 그대로 사슬 한 코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부분을 지나쳐서 다음 사슬 세 코 부분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해주세요. 다시 옆부분으로 이동하는 부분은 사슬 세 코 해줍니다.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또 세 코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세 코 후에 옆에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슬 한 코 해줍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반복을 해줄게요. 여기 꼭지점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세 코, 세 코, 그리고 사슬 세 코. 다시 같은 부분에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 하나, 계속해서 쭉 반복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사슬 세 코, 한길긴뜨기 세 코 또 해줍니다. 다시 한번 사슬 한 코 후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한쪽이 비어 있죠? 여기 마지막 부분에도 한길긴뜨기 세 코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아랫부분처럼 꼭지점 부분은 사슬 한 코와 누운 긴뜨기, 여기 첫 번째 부분에 긴뜨기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대로 다음 단 또 진행해 볼게요. 사슬 세 코로 기둥 코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앞쪽에도 한길긴뜨기, 이번에는 세 번째 단 만들어 줄 건데요. 다음 단은 총 다섯 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랫단에 하나, 둘, 세 코가 있으니 앞쪽에 두 코씩 늘림 해줍니다. 지금 한길긴뜨기 한 코와 기둥 코 한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 되었죠? 그래서 다음 코마다 한 코에 하나씩 또 추가해줍니다. 하나, 둘, 세 코. 이렇게 해서 다섯 코를 만들어주세요. 다섯 코가 되었으면 그대로 이 코와 코 사이 이 중앙 부분에는 그대로 사슬 한 코를 해줍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섯 코가 돼야 되니까 다섯 코는 뒤쪽에 두 코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코 그대로 떠주시고 뒤쪽에 하나, 두 코 더해주세요. 그리고 뒤쪽으로 하나, 둘, 총 다섯 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역시 사슬 세 코 해주세요. 다음 부분 또 넘어가서 그대로 아랫단에서 세 코씩 했던 부분들을 앞쪽에 두 코를 더해서 다섯 코, 다섯 코, 그리고 중앙에는 사슬 한 코를 더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 번째 단 진행해 볼게요. 한길긴뜨기 앞쪽에서 두 코 더 해주고 뒤쪽에 각 코마다 한 코씩 해서 총 다섯 코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안고 다시 하나, 둘, 셋 코. 코의 뒤쪽에 한길긴뜨기 두 코. 그래서 뒤쪽으로는 또 다시 하나, 둘, 셋 코의 사슬 해줍니다. 그래서 반복을 쭉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역시 한길긴뜨기 세 코대로 해주신 다음에 시작했던 같은 코에 끝부분에 한길긴뜨기 두코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대로 여기 모서리 부분 그대로 진행해 줄게요. 사슬 한 코와 긴뜨기를 첫 번째 부분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어요. 지금 제가 만들었던, 처음에 만들었던 이 패턴들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여기 보시면 다섯 코씩 되어 있었잖아요. 세 번째 단에서 다섯 코씩 되어 있던 부분을 앞뒤로 두 코씩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길긴뜨기에 기둥코 해주시고 같은 코에 한번더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이 부분이 코 늘림, 두 코를 코 늘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랫단에 다섯 코 그대로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코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사슬 한코 해주세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해주시고 뒤쪽으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더해서 일곱 코를 차례대로 만들어줍니다. 5코 되었으면 뒤쪽에 두 코를 더해줍니다. 총 7코, 사슬 한 코, 7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 사슬 3코 해주시고 그대로 앞에 패턴대로 그대로 7코씩 진행해줍니다. 하나, 2코 되었고 2코 코늘림을 해주고 다시 각 코마다 한 코씩 총 5코를 더해주세요. 7코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와 코 중간에는 사슬 1코 해주시고 그대로 사슬 한길긴뜨기 7코 또 반복해주세요. 전체 패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서리 끝에 하나, 두 코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코. 끝에 부분까지 한번더 일곱 코, 사슬 한 코, 일곱 코 이렇게 해줄게요. 부분에 역시 시작했던 모서리 꼭지점 부분에
코늘림 두코 해줍니다. 역시 아랫단에서 했던 것처럼 사슬 3코 대신에 사슬 1코와 눈 긴뜨기 해주세요. 그래서 네 번째 단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대로 다음 단도 진행해 볼게요. 역시 한 개의 긴뜨기 기둥코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 모서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긴뜨기 기둥코인 사슬 3코와 옆으로 넘어갈 때 사슬 1코 네트 무늬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 부분에 있는 실 있죠? 처음 부분의 아랫단의 기둥코 부분에부터 시작을 해줍니다. 한 개의 긴뜨기를 쭉 순차적으로 여기 끝부분까지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개의 긴뜨기가 15코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둘, 7코까지 되었죠? 이 앞부분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네트 부분에 속합니다. 다시 여기 보면 중앙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이 부분 한 코 채워주고 갈게요. 한 코, 그래서 8코 되었고 나머지 여기 끝에 부분까지 만들어줄게요. 8, 10, 11, 12, 15코까지 되었는데요. 15코까지 되고 이제 끝에 부분에 대각선으로 한 코를 늘려주어야 돼요. 아랫단에 두 코를 늘려주었으니까 이번 단에도 두 코를 늘려줄게요. 그런데 한 개의 긴뜨기 두 코로 늘려주는 게 아니라 반대쪽 시작했던 것처럼 사슬 한 코와 그리고 한 개의 긴뜨기 한 코로 이렇게 두 코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아랫단하고 동일하게 높이는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이대로 진행해 줄게요. 여기 지금 한 개의 긴뜨기 한 코 되었으니까 옆에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 사슬 세 코 해줍니다. 네, 옆에 부분 다시 시작해 줄게요. 시작할 때는 한 개의 긴뜨기 한 코와 여기는 네트 부분이라고 했죠? 네트 부분 세트로 한 개의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 해주시고 아래 부분에 여기 첫 코 시작하는 데부터 끝부분까지 그대로 15코 진행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 부분에 한 코 그대로 한 개 긴뜨기 해주시고 같은 코에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끝에 부분까지 끝에 코까지 15코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끝에 두 코 네트 만드는 세트 사슬 한 코와 한 개의 긴뜨기 한 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게요. 이 세트를 끝부분까지 반복해 줄게요. 사슬 세 코 그리고 옆부분으로 이동해서 끝부분에 한 개의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 그대로 이제 한 개의 긴뜨기 15코 떠줍니다.
다섯 코 되었으면 끝에 부분에 사슬 한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 다시 사슬 세 코,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서 끝부분까지 또 반복해 줄게요. 한길긴뜨기 열다섯 코고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이제 다시 모서리 부분에 마지막 모서리 부분에도 역시 사슬 한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와 누운 긴뜨기를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높이 기둥코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둘 세 번째 윗부분에 이렇게 해줄게요. 윗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해줍니다. 긴뜨기 해주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사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점점 무늬가 커지고 있어요. 이제 이 중앙의 부분은 그대로 15코를 그대로 떠주고 이 모서리 여기 보시면 네트 부분 세트라고 제가 계속 사슬 한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를 네트 부분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양쪽 모서리 끝에 부분에 이 네트 부분 세트를 늘려줄 겁니다. 그대로 또 보여드릴게요. 시작하는 부분에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3코와 한 번 더 사슬 한 코를 더해주세요. 총 4개의 사슬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는 늘림단, 늘림코였어요. 그래서 이 아랫단에 있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 여기 연결된 부분 같은 부분에 한길긴뜨기 한 코, 또 사슬 한 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길긴뜨기 기둥코는 한길긴뜨기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네트 세트가 두 개가 되었어요. 그대로 여기 첫 번째 코 지나서 두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쭉 그대로 떠줍니다. 이렇게 떠주면 한길긴뜨기가 총 15코가 됩니다. 그대로 아랫단과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15코 떠주세요. 여기까지 15코가 되었고 이제 사슬 한 코와 아랫단에 보면 사슬 한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가 되어있죠.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도 이 네트 세트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사슬 한 코와 그대로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위쪽으로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위쪽으로 그대로 네트 세트 한 번 더 두 번 해줍니다. 되었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사슬 3코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단에 이 옆에 면으로 넘어가서 아랫면에 여기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보이시죠? 여기를 한 번 더 두 번씩 네트 세트 해주세요. 두 번 했고 첫 번째 코 이 다음에는 사슬 한 코 되어 있는 상태로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건너뛰어서 한길긴뜨기 위로 그대로 15코 반복을 해줍니다.
마지막 15번째 코한 다음에 네트 패턴 두 번 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단은 그대로 반복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이네요. 여섯 번째 단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아랫단에 아랫단에 한 길긴뜨기 15코 그대로 해주고 끝에 부분에 네트처럼 만들어주는 부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3코 해주시고 옆에 부분으로 넘어가는 여기 모서리는 공유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 다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이렇게 각 코마다 한 코씩 반복해주세요. 반복했고 이 끝에 부분 네트 세트 두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한 개 사슬 세 코 대신에 사슬 한 코와 하나 둘 세 개 부분 이쪽으로 세기 계속 코를 중앙으로 옮겨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단 그대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단을 만들어 볼게요. 총 9개의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부분 이 아랫단에서 네트 세트를 두 번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총 4개의 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앞에 부분 2코 늘림 해줄게요. 셋, 4코에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늘려주었고 그대로 이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 해줍니다. 다시 두 번째 코에도 역시 한길긴뜨기와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여기 보면은 아랫단에 총 15개의 코 있잖아요. 이 부분에 맨 위에 부분 그대로 여기 첫 번째 부분은 그대로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두 번째 부분은 사슬 한 코로 넘겨줄게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 넘겨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코부터 떠줄게요. 하나, 세 번째 코부터 총 11코를 떠줍니다. 네. 11코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두 코가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두 코는 사슬 하나와 한길긴뜨기 한 코고 순차적으로 네트 패턴처럼 끝부분까지 만들어주세요. 네트 패턴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둘, 세 번째, 그리고 끝에는 두 코 늘림 해주어야 되죠? 네 번째까지 해줄게요. 그래서 하나, 사슬 한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코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패턴을 그대로 반복을 해줄게요. 중앙 부분에 한길긴뜨기 11코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모서리는 사슬 3코 해주시고 다음 부분 처음 부분에는 코늘림 코늘림으로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같은 코에 아랫단의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안고 사슬 안고 한길긴뜨기 안고 또 사슬 안고 이게 세 번째 패턴이죠. 네 번째는 여기 아랫단의 패턴 시작한 첫 번째에도 한 번 하나의 코를 더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부터 이렇게 세 번째 코부터 해주세요. 11번째 코. 11번째 코까지 되었고, 이제 또 순차적으로 네트 세트 4개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줄게요. 까지 반복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 한길긴뜨기 기둥코 해준 부분에 같은 부분으로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해주신 다음에 아랫단의 모서리 부분과 동일하게 사슬 안코와 한길긴뜨기 긴뜨기 누워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코를 끝에 부분으로 옮겨주었어요. 이제 다음 단 여기랑 그대로 패턴을 반복해 줄 건데요. 그대로 패턴 반복해 주니까 이 중앙에 코가 11코였는데 여기 한 코를 더 비워서 10코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 아랫단에서는 네트 패턴이 4번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꼭지점 부분마다 한 번씩 더 반복이 되니까 5번 반복해 주세요. 한길긴뜨기 기둥코와 사슬 1코 이렇게 해서 사슬 4코 해주었고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시작했던 부분 같은 코에 그냥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1코와 사슬 1코 이렇게 해서 5번을 만들어 줄게요. 이 패턴 2번 단에서는 5번입니다. 시작했던 부분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11코 아랫단에서 해주었잖아요. 11코 중에 이 중앙의 코를 한 코를 사슬로 해줄 거예요. 아랫단에 있는 애들처럼 사슬로 해주어서 5코 나누어서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넷 5코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1코 해준 다음에 아랫코에서는 건너뛰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5코 해주세요. 5코 해주세요. 그대로 아랫단에 네트 패턴 4번인데 이번에는 한 번 더 늘려서 5번 해줍니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코바늘, 이 코너 부분에다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3코. 다시 이 앞부분에 늘림,
네트 부분 늘림 한 번 더 해주셔서 총 다섯 번이 되게 해주세요. 네트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시작되었고, 다섯 번 해주었고, 나머지 부분 다섯 코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다섯 코 되었으면 이 다음 코에 사슬 한 코 해주세요. 다시 다섯 코 해줍니다. 끝에 부분에 네트 패턴 한 번 더 다섯 번씩 해줄게요. 네 번, 다시 한 번, 다섯 번, 사슬 세 코. 그래서 지금 여덟 번째 단 이런 패턴으로 여덟 번째 단 반복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네트 패턴 다섯 번 반복해 주세요. 지금 시작했던 부분에 이렇게 보면 사슬로 만들어진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확인하시고 끝에 부분까지 완성하신 다음에 다음 단 또 역시 사슬 한 코가 세 코 위쪽으로 기둥 코 위쪽으로 긴뜨기로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인데요. 전체적으로 네트 패턴만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죠? 이 패턴을 그대로 반복해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단은 진짜 어렵지 않으세요. 하나, 둘, 셋, 네 코에 한길긴뜨기 기둥 코와 사슬 한 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아랫단에 기둥 코였던 부분에 그대로 한길긴뜨기와 사슬 한 코 그대로 같은 코에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섯 코 나왔던 부분도 역시 첫 번째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두 번째 코는 비워줍니다.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해주고 그대로 네 번째 부분 비운 상태에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 네트 패턴을 쭉 반복해주고 앞뒤로 네트 패턴 한 개씩을 더 앞과 뒤에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줄게요. 뒷부분에 다섯 코 있는 부분도 역시 두 번째 코와 네 번째 코는 비워준 상태에서 1, 3, 5번만 한길긴뜨기로 해줍니다. 쭉 반복, 나머지 부분, 네트 패턴만 쭉 반복해주세요. 마지막까지 해주시고, 여기 사슬 세 코 된 부분에 한 번 더 추가로 해줍니다. 코 늘림 해서 한 코를 더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사슬 세 코 이런 식으로 단마다 여기서
조금씩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개 긴뜨기 한 코를 이 사슬세코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네트 패턴 반복을 쭉 해줍니다. 동일하게 쭉 반복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네트만 반복이 되었습니다. 전체 또 반복해주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던 부분이 여기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슬 한 코와 마지막 한 개 긴뜨기 한 코 해주시고 마지막에 여기 끝부분의 모서리는 사슬 세 코로 해주세요. 그리고 첫 부분 여기 부분에 기둥코와 기둥코 부분 맨 위쪽으로 해서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여기 그냥 매듭을 한 번 더 지어줄게요. 쫑 하고 매듭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이 완성되었어요. 여기 지금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마다 지금 사슬 세 코 있는 부분마다 두 코씩 이렇게 두 코씩 계속해서 코늘림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물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었는데요. 요 아이 계속해서 여러 개 만들어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뻐서 저는 이거를 한 볼당 한 두세 개 정도 나와요. 한 세 장 정도 나오는데 두 장 반에서 세 장 정도 나오는데 이거 연결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티브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